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 부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자 들으라 하고 축구합니다.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들을 향해서 자 들으라 봐라 하면서 경성하기를 촉구하는데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부자들은 울 일이 없어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쾌락을 누리는데 야고보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강도가 들이닥쳐서 졸지에 큰 재앙이나 위험이나 비참한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울고 통곡하라. 왜 야고보는 세상의 부자들의 삶이 적군 특공대에게 경각간에 무너지는 성체와 같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와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경각간에 임하는 재앙은 바로 죽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삼으시려고 오라 하시면 누구든지 육체를 떠나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다. 세상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육체 생명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들이 모아놓은 재물이나 부와 권력, 명예의 정신이 빼앗겨서 죽음의 때를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의 경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세 번 경고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해서 못 들은 척 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대꾸도 안 했어요. 외면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말씀 하시는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투면서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면 누가 옆자리에 앉을 거냐?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다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세를 누리려는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아주 허망하게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자기들의 출세 계획이 다 망가진다고 생각했으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각하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왜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데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부자들이 재물에 세상에 낙에 눈과 마음이 멀어서 죽을 줄을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비참함이요 재앙이요 고통이요 슬픔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불신자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온다고 그러면은 너무나 무섭죠. 두렵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돈 버는데 열심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또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러면서 죽음을 애써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 알아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닥친다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닥쳐서 너무너무 황망하고 너무너무 황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비참함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부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불못에 던져졌다. 그 뜨거움을 표현하는 부자의 아주 극적인 대사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뭘 한 방울이야. 여왕이면은 물을 한 바가지 아니면은 한 동이를 좀 부어달라고 그러지 못하고 왜 한 방울만, 손가락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을 요구했을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으면 한 방울의 물이 그렇게 그립고 애타고 간절했을까요? 그 고통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인생 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부자의 사후는 끔찍함 그 자체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자들에게 갑자기 닥칠 처절한 재앙을 위해서 울고 통곡하고 몸서리를 쳐라. 미리 죽음에 대해서 울고 통곡하고 몸서리를 치는 자는 죽음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존먹었고 그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고 부자들은 많은 재물을 넘치도록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고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보면은 고급 옷들이 엄청 싸게 나와요. 원래 그 원가는 뭐 4, 50만원, 뭐 심하게는 7, 80만원짜리도 10만원 미만이면 살 수 있어요. 어떤 거는 4, 5만원이면은 몇십만원짜리 옷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업에서 옷을 엄청 많이 만든 거예요. 거기다 고가에 4, 50만원 이상의 라벨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런데 2, 3년 지나니까 사갈 사람이 없어요. 놔두면 곰팡이가 썩고 좁내가 나고 그러니까 막 방출하는데 와, 저는 그거 보고 3만원에 그 고급 옷을 3, 40만원짜리 옷을 샀어요. 두 번을 샀습니다. 땡 잡았어요. 그렇게 좀 방출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자들이. 그냥 어차피 그거 놔두면 다 썩어지고 못 쓸 건데 막 방출해서 한 몇만원에 몇십만원짜리 옷을 손민들도 입을 수 있도록 막 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그 재물들을 넘치도록 쌓아놓고 쓰지 않고 썩어서 낡아지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이 먹고 그 물건이 상해서 냄새가 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과 은도 녹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세상에서 중고품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금과 은이라고 그랬죠. 금과 은은 중고품이 없습니다. 절대 녹이 쓸지 않아요. 그런데 왜 녹이 쓸었다고 말할까? 녹이 쓸지 않지만 오랫동안 음침하고 습기 찬 곳에 저장해두면 색깔이 어둡게 변하고 좀 칙칙한 색을 띨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것은 아마 그 겉표면에 있는 색깔이 약간 변색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부자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이 녹슬어서 그 녹이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부자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이 녹슬어서 그 녹이 나오는데 마치 그 녹은 불처럼 그들의 육체를 갉아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부자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에서 독이 나올까요? 여기서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병폐되었다. 병폐라는 말입니다. 병폐는 몸에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몸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금과 은과 수많은 재물로 인해서 몸이 병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독이 되어서 결국 죽고 만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은 부정과 불법으로 악하게 모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쌓아놓은 금과 은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치부한 재물이 마치 독사가 품은 독과 같이 그들에게 독을 품어낼 것이며 그 독으로 부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삼았던 유럽의 강국들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은 과거 한때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지금도 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는가? 다 도둑놈들이에요. 강도짓하고 탈취하고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미개하고 가난한 원주민들에게서 금이나 은, 동, 철을 탈취해와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네 자국에 배를 불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옥수수 한 자루를 주고 금이나 은을 캐오도록 했고 그것을 재련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큰 부를 이룬 나라들이 바로 지금 유럽이에요.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짐승처럼 부려먹고 그들은 호의호식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이 직접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노예를 착취했는지 오히려 아프리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을 잡아오라고 그러고 하나 잡아오면 돈을 좀 주고 해가지고 동족끼리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노예를 만들어서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가난하고 유럽 사람들은 꾸준히 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독과 같다. 독이 되는 것이다. 그 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부자가 음부 저 깊은 지옥의 불 가운데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고통이라고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악합니까? 돈이 선합니까?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 그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선한 재물이고 악한 재물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데 사람이 그 재물을 악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한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의롭게 얻은 재물이고 악한 재물은 거짓과 속임수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탈취, 강포, 투기, 매점, 매석, 사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악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당시 나그네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조를 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재물입니다. 악한 재물은 개인의 치부, 전쟁, 침략, 독점, 소수의 권력 유지와 세상 권력을 세우고 방탕과 쾌락,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한 재물이 바로 악한 재물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부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부자들의 악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을 고발했어요. 그것은 일꾼들의 싹스를 주지 않고 떼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떼어 먹고 모은 돈이다. 야고보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들, 많은 재물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떼어 먹은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분배를 했다면 절대 혼자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혼자 독식할 수도 없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정당한 노동, 정당한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다 같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평균화가 돼야 된다. 평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1%의 부자가 99%의 부를 소유하는 것인데 이것을 야고보는 악이다, 독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다면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빈부의 차이가 더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 1%의 부자가 99%의 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부자가 생기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의 싹시 소리를 지르고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자들의 불법과 불의함에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면은 그들이 받지 못한 싹은 부자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하고 악하게 빼앗은 돈이 여전히 부자의 금고에 주머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에는 그 재물이 부자에게 복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독이 되고 자신을 태워버리는 화마가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착취하고 싹스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굶고 찬방에서 웅크리고 자면서 내뱉는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착취를 당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숨 소리밖에 없었어요. 한숨을 쉬었다 그랬어요. 한숨을 쉬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 일 당하면 한숨 쉬면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착취당할 때 했던 것은 한숨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한숨 소리를 듣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하여 고통과 배고픔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사치하고 방탕하며 그들의 마음을 살찌웠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삭스를 주지 않고 그것으로 술과 여자와 로비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하룻밤에 날려버린 자들이 바로 이 시대, 이 현세에서 부자들의 방탕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살찌웠다는 것은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불법 불의를 행할 때 처음에는 그것을 행하면 불의나 불법을 행하면 양심이 찔려요. 아, 내가 좀 잘못했나? 그런데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그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화인이 맞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무감각하게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습관처럼 행하는 착취와 불법과 야욕으로 양심이 둔해지고 마비되었고 나중에는 심판이 코앞에 올 때까지 쉽게 말해서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올 때까지도 그 영혼이 마비되어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만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멸망하게 된다. 탐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이병철 회장 있잖아요.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이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영혼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천주교 신부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분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엄청난 부와 그리고 재산을 만들어 놨지만 정작 자기가 죽게 되니까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매우 궁금했죠. 그런데 때가 늦었어요. 조금 더 일찍 좀 더 빨리 영혼의 처소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내세를 준비할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돈과 재물에 양심이 화인 맞으면 바로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무마해버린다. 무시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욕망과 안락함과 사치를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많은 기업가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권력, 자기 권세,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강포를 저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돼. 이렇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것을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불법도 행하고 욕심도 부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마귀의 궤변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멸망할 날을 살육의 날이라고 했고 그날을 위해서 부자들이 마음을 살찌운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롱적인 묘사인데 돼지에게 그 밥을 많이 주죠. 먹이를. 돼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먹고 빨리 커라. 잔칫날에 살을 디룩디룩 찌워서 너를 잡을 거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마음이 살찌웠다고 그래서 마음이 살찌웠다는 것은 부와 쾌락과 권력에 취해서 그 영혼이 둔해졌다. 둔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전도서 11장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여기서 솔로몬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방종과 쾌락을 좇으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 세상에서 쾌락과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한 가지 악을 더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인을 죽였다.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언제 의인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된 사람들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을 거야. 부자가 됐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대요. 정말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을까요? 여기서 의인은 옳은 자, 옳은 자라는 뜻인데 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어떤 무리, 군중을 총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옳은 자, 의인을 한 사람으로 칭한다면 그 의로운 한 분은 누구일까요? 부자들이 의인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의인 하나가 누굴까요?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는데 그런데 정작 그 의인은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야고보가 말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부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유대 땅에 있는 부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 특히 종교 권력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세상의 권력을 쥐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설을 날리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유했고 행위로도 부유했고 재물로도 부유했고 권력과 명예로도 부유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살던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 귀족들은 모든 면에서 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굉장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셨지만 약한 자, 가난한 자 편에 서서 부자들의 악행과 위선과 오만함과 안일함을 공격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자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조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판하시고 꾸짖으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이나 또는 권사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꾸짖었느냐?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탐욕을 부리는 유대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난하셨어요. 예수님은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위선자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과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는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비난하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함하고 그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멸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시며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야고보는 여기서 의인, 의로운 자는 예수님을 필두로 하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시대의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싹스를 받지 못하지만 부자들을 상대로 저항하거나 싸우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천대를 받고 세상 권력자들에게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해도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요. 같이 싸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시대의 고난과 불의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악한 부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믿음의 시련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부자들의 모든 횡포와 핍박, 박대에 대해서 칼이나 총 또는 전쟁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투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그저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 아래에 놓여있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부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고 복된 길을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라. 그리고 영생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삶입니다.